또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웰리츠의 투자증권 하채기 대표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자 이제 지수가 다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장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 유효할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좀 어떤 섹터 주목이 되고 있나요? 네,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계속해서 새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인수위원회 쪽에서 원전 수출 확대 위해서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개 해서 15곳으로 원전 수출 거주 공관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뭐, 차세대 원전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5년간 5,83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을 바꿔가지고 뭐 상임위원회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뭐 오늘 오전장에 뭐 우진이라든가 한전기술, 효성중공, 뭐 오르비텍 등 뭐 일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요. 여기다가 이제 꼭 그 원자력 관련 테마 중에서도 이제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시라. 그쪽이 먼저 치고 가면은 일단은 나중에는 뭐 전선이라든가 전기 쪽, 또 전력 설비 쪽 관련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관련된 전선 업체들도 좀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원전 섹터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전선 관련주도 함께 봐라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요. 아, 2년, 3년 정도 차에서 밀고 있는 정책들이 가장 강력하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한국전력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적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그런 정상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적자들도 어느 정도 좀 메꿔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해서 원전 산업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올 원전 이용률을 8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년에서 한 7% 넘게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석탄 가격이죠.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좀 하면서 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이 인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새 정부 쪽에서는 이 전기요금도 인상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갔다. 그러면은 적자들을 어때요?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물가 여파로 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영국을 좀 필두로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시 또 원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가지면서 한국전력 우리가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도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을 좀 보면 한 23,000원 정도, 22,950원 정도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한국전력이 바로 가면 좋겠죠. 근데 가지 못하고 올 한 해 동안 어때요?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올 한 해 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흐름을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올 연도 한번 참아보시고 내년 내후년 큰 기대를 해보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22,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장기적까지 말씀드리는데요. 1차는 37,000원, 그다음에 2차는 5만원, 3차는 7만원까지이고 손절은 21,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 이제 원전 관련 모멘텀과 함께 석탄 가격 급등 수혜까지 강조해 주셨고요. 좀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